대한민국 고등 역사상 최초로 네. 자차로 통학하는 분을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샤스파입니다. 고등학생이라는 건 오늘 알았어.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더라고요. 왜 모를까요? 외모... 어떻게 알았어? 우리 한용형하고 네. 영상 같이 나올 때도 네. 서로 반말을 하는 사이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까지 했었거든. 그 정도는... 진짜 그냥 19살. 그럼요. 올해 고3. 네. 진짜 대박이다. 면허 취득을 언제 한 거죠? 면허 취득을 4월 29일에 최종적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이 차는? 4월 13일에 나왔어요. 출고를 그때 받아가지고 네. 면허 취득을 하자마자 이 차를 끌고 다녔죠. 학교에? 네. 선생님한테 혹시? 걸렸습니다. 제가 계단을 올라가고 있는데 선생님이 조용히 부르시더라고요. 큰일 났다고 가봤더니 제 기회다 되고 너 마우라 빨리 순정으로 바꿔라. 대한민국 고등. 마우라가 뭡니까 선생님. 우리 선생님 진짜. 그 다음에 이 차를 그러면 그냥 엄마나 드려라 라고 하시더라고요. 수도입니다 한마디 했더니. 진짜 나는 고3 때 자차로 학교를 통학하는 사람 처음 들어봤어. 저희 학교가 40년 정도 됐는데 40년 동안 제가 처음이라 그래요. 네, 근데 제 후배들은 고생 좀 하겠죠. 차주하는 후배들. 그럼 뭔가 학칙이 뭔가 생길 수도 있겠네. 네, 교칙이. 지금까지 오토바이 밖에 규정이 없었거든요. 오토바이는 안 된다? 네, 오토바이는 안 되는데 선생님들이 학생, 부장님, 담임선생님 다 모이셔서 회의를 했대요. 이거에 대해서. 진짜? 네. 그러니까, 긴급 소집. 네. 다음 학년 2학년들 광영이는 네. 또 차를 타고 다니면서 친구들한테 네. 위상이 확 올라갔겠네. 그럼요. 그럼 갑질도 하고. 네, 제 말에 거역하는 순간 문 열어줍니다. 귀엽다. 고3에 어떤 돈이, 무슨 돈이 있어가지고. 융자. 융자. 네. 그러면 3,500이라는 돈은 네. 이거는 큰 돈일 텐데. 큰 돈이죠. 그냥 아반떼도 있고 아반떼 N라인도 있는데 굳이 이거를 왜? 들어본 적이 없는데요? 뭐 어떤 거를? N라인 뭐예요 그게? 야. 같은 식구잖아. 그런가요? N을 산이요. 국산에서 느낄 수 있는 최고의 고성능. 지금으로서는 N라인과 동일하게 같은 선상에 있는 U2한 수동 변속기입니다. 야, 쎄다. 네, 배기 소리 한번 들려주세요. 들려드릴까요? 네. 뭔가 조금 아쉬운데? 이게 열간이라서. 열간이라서. 네. 5,3이 모는 차는 내 인생에서 처음 타보는 것 같아. 네. 와, 이것도 좀 나도 좀 이상하다, 기분이. 출발할까요? 네. 와, 방금 진짜 네. 클러치 체결되는 느낌도 너무 부드러웠어. 그쵸. 운전 잘하네, 수동. 제가 쇼퍼 드리븐처럼 운전할 수 있습니다. 원한다면 DCT보다 빠르게 변속해드릴 수도 있어요. 우리 이제 광영이의 하루 일과는 네. 학교 갔다가 네. 하교하고 나서는 무조건 차를 타고 드라이브를 한다고. 네, 드라이브를 합니다. 그냥 기분이 그냥 좋아? 좋아요. 그러면 나름 그래도 이 차가 연비가 좋은 차는 아닌데 네. 연비가 보통 어느 정도? 서울 갈 때 연비 주행하면 14 나와요. 수동인 거 치고는 살짝 아쉽다. 네. 수동이 이 DCT보다 조금 좋더라고, 연비가. 네. 고속 주행에서 DCT가 더 좋아요. 8단이기 때문에 이게 낮아서. 이 차는 6단이고. 네. 주행 거리가 지금 12,700km 됐습니다. 5개월도 안 됐는데. 네. 면허 딴 다음 날 동네 마시정 갔다 오자 하고 강릉 갔다 오고 전국 일주도 갔다 오고. 전국 일주? 네. 강릉, 울산, 그다음에 창원, 여수, 그다음에 저희 집 이렇게 해서 돌았습니다. 기간은? 기간 하루죠. 하루에? 네. 아침 6시에 출발해서 새벽 2시에 도착했던 것 같아요. 야, 진짜 젊은 게 좋구나. 네. 아반떼 승차가 워낙 좋으니까. 근데 아반떼 엘라임에 비해서 훨씬 네. 나는 딱딱한데 이게. 네. 우리 광영이 같은 경우에는 절대 불편하진 않고. 편합니다. 친구들은? 그리고 일단 친구들이 불평하면 저는 내려주기 때문에. 독재자. 네, 불평을 한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약간 동시아웃핑 느낌하고. 네. 이 차를 산 가장 큰 이유는 아무래도 수동의 고성능? 네, 수동의 고성능인데다가 서스펜션도 전자제어 서스펜션 들어가고요. 저는 차를 살 때 의외로 많이 고려했던 게 전자제어 서스펜션이에요. 코너링을 싹 보여드렸어야 됐는데. 그러게. 뒤에서
어, 잡아주는 게 느껴지네. 그쵸. 어, 이거 끄고 하면은 좀 그래도 뒤가 나르나? 나르죠. 그래서 꺼본 적은 없어요. 어, 왜? 무서워서? 무섭죠. 에이, 아반떼는 무시하냐? 그런가요? 아, 이거 86 아니다, 이거. 아. 86처럼 그렇게 껍데기 가볍게 안 만들었다. 그래요? 어, 아. 네, 86은 위험하지 않잖아요. 왜? 231만원밖에 안 되는. 아, 아 출력이. 네. 얘는 280. 네, 이거는 진입 속도가 많이 나오니까. 아, 강량이 좋다. 아. 아, 궁금한 거. 네. 고3에 네. 2차 보험료는? 280만원 내고 있습니다. 광영이 명의로 했을 때? 아니면 아버지 밑으로? 아버지 밑으로 들어갔을 때. 아, 아버지 밑으로? 네. 네 이름으로 하면 그럼? 제 이름으로 하면 가입 거절 떠요. 아, 그렇구나. 그리고 제가 만약에 아버지 밑으로 BMW를 샀다. 어. 그러면 1시리즈라도 560만원 정도 나와요. 야, 오늘 광영이 때문에 내가 평생 알 수 없는 정보들을 많이 얻고 가네. 그쵸. 기차 타면서 그래도 네. 이제 많이 넘었잖아. 기간은 얼마 안 되지만. 네. 가장 만족스러운 점. 아까 보여드렸던 코너링. 들어갈 때면 자동으로 어. 입꼬리가 올라가요. 아, 그렇게 재밌어? 네. 어떤 느낌이야? 이게 약간 어. 차가 내가 최대한 버텨볼게 라는 느낌을 줘요. 뭔가 스릴이 있으면서도 차가 안정적이다? 네, 스릴이 있으면서도 안정적이에요. 딱 그 표현이 맞아요. 그러면 직발은? 아, 직발 장난 아니죠. 진짜 아니 뭐가 장난이 아닌데 직발 진짜 어. 이 차를 이길 수 있는 차가 아무도 없을걸요? 뭐 혼나봐야 알겠니? 네 위에 지금 형님들이 지금 한두 분 계신 게 아니야. 네, 네. M340 뭐부터 해가지고 아 M340은 어 아니 제가 이길 수 있어요. 뭘로 이길래? 훗발. 훗발은 CC발이라고 하는데 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리밋발이라고 생각해요. M340i가 제가 알기로 250km인가 리밋이 걸려있는 걸로 알거든요. 근데 이 차도 제원상 최고속도는 250인데 어. 그 이상으로 올라간다고 하는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이? 모르겠어요. 19살 또 오너분들이. 야 진짜 이제 면허 따고 이제 5개월도 안 됐는데 이렇단 말이야? 야 너 조만간 큰 사고 한번 치겠다. 내가 한번 예언 하나 할게. 네. 조만간 큰 사고 한번 치고 네. 도피 이때 바로 간다. 도피 어. 팩이 좋다? 이 팩이 그냥 가자 우리. 야, 앞에서 자꾸 이렇게 하는데 어떡해요. 어. 밟아줘야죠. 그러면 네가 제일 네. 주행하면서 거슬리는 분들 누구야? 똑같은 앤들. 어. 얌전하게 주행하시는 분들이 잘 없어요. 어, 팀킬이네 이거. 그쵸, 팀킬이라고 할 수 있는데 어. 저는 도로에서 어. 한 번씩만 밟고 정말 얌전하게 운전해요. 한 번은 언제 밟아? 앞에서 자꾸 어? 앞에서 자꾸 왔다 갔다. 아, 그럴 때? 제가 지난번에 한번 진짜 자극받아서 밟은 적이 있는데 언제 언제 언제? 엠포가 어? 자꾸 제 앞에서 어? 갔다가 뒤로 갔다가 초기 말하는 풍차 돌리기죠. 어. 그걸 하는 거예요. 엠포가? 네, 그래서 해봤죠. 어. 제가 이겼어요. 야 진짜 네가 이겼다고? 제가 그랬잖아요. 리밋발이라고. 어. 엠포도 제원자 최고속도 250이잖아요. 어, F바디였나? 아, F바디였어요. 어. 난 네가 이겼다는 말 듣고 난 너한테 졌다. 고3의 패기는 이길 수가 없다 진짜. 네. 평소에는 안전운전합니다. 평소에는 안전운전하고 네. 이 차를 탈 때 어, 뭐 이렇게 고민했던 차가 아예 없어? 되게 많아요. 이 벨로스터 N, 코나 N 다 고민해봤고 그 매력이 있잖아요. 어떤 매력? 이쪽이 쿠페 도어인 매력. 아, 휠베이스가 얘보다 10cm 짧은 거로서 오는? 네. 좀 더 다이나믹한 코너링 느낌? 그리고 이쪽을 봤을 때 어. 창문 내리면 개방감도 크고요. 그치 그치. 너는 사실 2열이 크게 중요하진 않으니까. 그쵸. 어, 근데 걔는 왜 제꼈어? 그 승차감이 너무 단단하고 엔진이 구형 엔진이에요. 275마력짜리 엔진, 280마력 엔진이 들어있기 때문에. 아 어, 5마력짜리 엄청 네. 크지? 엄청 크죠. 어. 제가 왜 최면 돼요? 어 알았어 5km 빼. 5km 빼니까 차량이 빠를 거야. 경량화. 어, 네. 어. 그리고 또 다른 차들은? 코나 N은 수동이 없어서 일단 제외했고요. 어. 아니면 아예 고급스럽게 가볼까 생각해서 어. G70 스팅어 고민해봤는데. 그건 너무 비싸죠. 일단 비싼 걸 둘째치고 재미가 없어요. 어 왜? 스팅어는 후륜인데 게다가. 아 스팅어는 변속 속도도 너무 느리고 어. 그 다음에 후륜 전 4륜 모델 탔긴 했지만 어. 생각보다 너 후륜 잘 모르지 너. 네. 야 이씨 또 내가 글로 알려줘야 후륜 뒤를 싹싹 날리면서 트랙션을 딱딱 잡아주는 그 재미를 느껴야지 차쟁이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거야. 아 이 차도 그 정도는 돼요. 돼? 뒤 날릴 정도는 돼요 이 차도. 벨로스터엔 광고 찍고 863 누나 그 네. 누나 소개시켜줄까? 아 그분 네 그 누나한테 차 좀 배워야겠다. 그분은 그냥 네. 경량화를 위해서 휠도 네. 진짜 차가 엄청 안 이쁘더라도 휠을 인치다운을 시켰어. 차가 진짜 바보가 됐어. 아 그게 왜 그런지 아세요? 왜? 마력이 낮아서.
저 신고 시키고 다 날라다니거든요. 이 차는 그래도 타이어가 좋아. 네. PS4S. 네. 이거 요즘 현대차들이 타이어를 좋은 거를 껴줘. 맞아요. 저도 항상 이 타이어 쓰면서 최후의 만차이다 생각하고 다녀요. 맞아. 다시는 이 타이어를 낄 일이 없을 거다. 맞아. 그래서 근데 진짜로 아반떼 L라인을 안 산 거는? 네. 출력 때문에? 출력 때문도 있고 약간 낑긴 느낌 중간에? 그 느낌을 또 네 입장에서 싫을 수도 있겠다. 그쵸. 문 열 때도 옆에 너무 붙어 있으면 내릴 때 끼니까. 아니에요. 안 껴? 네. 슬림해요. 우리 방해를 넣으시 지금 N모드는 아니네? 지금은 N커스텀 모드예요. N모드는 전 잘 안 써요. N은 너무 딱딱해요. 아 그래서? 네. N커스텀 세팅 어떻게 하고? 저 서스펜션은 제일 말랑하게 놓고 다녀요. 스티어링 한 단계 풀고 엔진은 가장? 스포티하게요. 반응도 빠르게. 네. 단점으로 네. 양카로 많이 본다 그러잖아? 네. 어떤 분들이 그렇게? 주로 어른분들. 일단 아까 전에도 마우라 순정으로 바꿔라 라고 했다 말씀드렸잖아요. 선생님이? 네, 그 선생님 말고도 다른 선생님들도 오셔서 너 차 그렇게 꾸며 다니면 어떡하냐 말씀하시기도 하시고 진짜 차 모르시는 분들 진짜 많긴 네. 많아. 그리고 저희 이제 이모분들 색깔은 네가 바꾼 거지? 이런 식으로 약간 이색 많이 돌아다니는데? 아 그래도 절대적인 수에 비해서 적으니까요. 차에 손을 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럼 아니라 그러면 믿으셔? 잘 안 믿죠. 그치? 네. 이게 포인트야. 안 믿어. 그분들은 안 네. 믿어. 안 믿어요. 쉽게 안 바뀌어. 그리고 어떤 분은 이제 학교하면 천천히 다니라고 한 분도 계세요. 근데 제가 그때 1단이었지 20km였거든요. 근데 천천히 다녔다 그러니까 안 믿으세요. 소리가 그렇게 큰데? 그치. 네. 그거 안 믿고 또 네. 옆에 사람한테 말해. 쟤 거짓말한다. 아닌 것 같다. 그러면 이제 또 거들죠. 아닌 것 같아. 자꾸 저런 말 한다고. 그래도 이해해드려. 생각하는 또 좋은 점들 얘기 좀 해줘. 일단 펀카인 거 감안하면 편입실이 굉장히 좋아요. 예를 들어서 내비게이션도 이렇게 크게 있죠. 그 다음에 차로 중앙 유지 보조도 있죠. 통풍 시트도 있죠. 썬루프도 있죠. 2열 열선도 있죠. 운전석 메모리 시트도 있고요. 다 있어요. 풀옵션이에요. 풀옵션. 펀카라고 생각하면? 네. 펀카라고 생각을? HUD 없죠. HUD도 없고 HDD도 없는데. 필요 없어요. 필요 없어? 네. 또 장점. 장난감적인 요소가 되게 많아요. 재미있는 요소. 팝콘? 네. 들려드릴까요? 들려줘. 다시 한번. 또 아반떼는 네. 악셀을 밟을 때도 나더라고. 아 맞아요. 그렇지. 아반떼의 팝콘 느낌은 뭔가 정겨워. 국산 느낌이 확 나. 좋아 네. 나는. 베렌하고. 또 이제 N커스텀으로 여러 가지를 자기가 직접 설정할 수 있는 거. 요게 굉장히 장점이죠. 그렇지. 네, 취향에 맞게 세팅하면서 자기 실력을 높여갈 수 있는 거. 아까 너가 한 것처럼. 네. 뭐 와인딩에서 무서우면 ESC를 완전히 다 켤 수도 있고요. 지금 저는 ESC의 스포츠 상태인데 뭐 다 켤 수도 있어요. 완전히? 네. 아반떼엔 디시치 타는 분이 나오셔가지고 네. 브레이크 성능이 이제 박스터를 뺨뜨기를 때린다 뭐 그게 이제 장점이라 그러셨거든? 가끔씩 와인딩 같은 거 타고 내려오면 브레이크가 지쳐있을 때가 있어요. 평소보다 더 들어간다든지. 그러니까 박스터까지는 안 나올 것 같아요. 계속 지속적으로 브레이크를 했을 때 성능이 유지될 것 같은데 이 차는 유지되는 느낌은 좀 적어요. 데일리로도 네 기준이라면은 뭐 충분하다는 소리네. 승차감이 아마 전 국민의 90% 정도는 충분할 거예요. 큰일 났다 너 진짜. 진짜 너 도피성 입대가 얼마 안 남았다. 운전병으로 가. 네. 그러면 너가 타봤던 차, 이 차 말고 어떤 차들이 있어? 봉승해봤던 차는 있었는데 네. BMW M340i 그다음에 포르쉐 박스터 GTS 4.0 그리고 포르쉐 911. 한용형 차네 그거. 네, 그거 연습면허로 몰아봤죠. 340i는 약간 제 취향이었어요. 엔진음도 부드럽고 차 전체적으로 부드러운데 막상 코너에 들어가면 다 받아주는 느낌. 그리고 GTS 4.0은 완전 날것의 느낌. 차가 완전 도로의 느낌을 다 전해주고 엔진도 정제되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을 줬어요. 911은 네가 논하지 마. 네. 네가 논했다가는 많은 분들을 화내셔. 재미는 없는 차예요. 야, 너 어떡하려고 그러니? 근데 야, 너 면허 5개월도 안 된 애가 911은 재미없는 차다 그러면 어떡하려고 그래? 제가 느낀 점 말씀드리는 거예요. 911은 재미는 없어요. 아반떼는 훨씬 재밌다? 훨씬 재밌죠. 야, 19살 고생. 재미가 없는 건 근데 재밌다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너가 네. 16살부터 유튜브를 했어. 네. 인생을 유튜브로 배운 티가 지금 너무 많이 나. 아, 그래요? 네가 만회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 어떤 거죠? 86 존나 까야 돼.
86이요? 어, 그나마 그거밖에 없어. 너가 살 길은 존나 그거밖에 없어 지금. 그거 아니면 너 끝나 인생. 86을 근데 제가 깔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제 신경 바깥이었어서. 방역이 잘한다. 86은 마력이 130 얼마였나? 그치 이번에 와서 많이 늘었지. 는 게 그거예요? 어 이나. 아 대신 후륜이잖아. 아 후륜이면 뭐예요? 나가야죠 차가. 아, 차 가볍잖아. 가벼워 보여. 일단 차가 나가야죠. 베렌 찍고 이 863 누나, 이 매국노 누나한테 너 걸리면 혼나. 이 누나 무서워. 그분 왜 아, 아반떼를 안 타보셔서 그래요. 아반떼 광고를 찍었으면 아반떼를 샀을 거예요. 아 강형아, 너 솔직히 네. 나한테 잘만 배우면은 네. 조롱 쪽으로는 좀 원탑을 할 수 있을까요? 아, 좀 어, 내 나이 되면은 너는 진짜 야 웬만하면 너는 이제 김정은도 네. 가지고 놀겠다. 아... 어, 너 이런 모습 한영영한테는 안 보여주지? 네 안 보여드렸죠. 그치? 내 앞이니까 이게 나오는 네. 거야. 광영아 발굴하신 너, 거네요. 너는 모카에서는 그 느낌 그대로 가고 네. 어, 모트라인하고는 좀 또 이렇게 내 밑에서 네. 이렇게 자라가지고 내가 힘들고 네. 나도 이제 은퇴할 때 네가 이제 그 역할을 해주면 되겠다. 너 진짜 잘한다. 광영이 진짜 잘한다. 야, 네가 이제 5년 10년 뒤에는 진짜 이 바닥에 너 정도 경력이 없을 거야. 그때까지 이제 도피 네. 입대 안 할 수 있게끔 살살 타겠습니다. 어, 노력해주고. 아니 나 모르겠다. 그냥 패기 그 패기 그냥 가. 그리고 그쵸? 네가 잘못해도 사과하지 마. 아 그럼요. 그렇게 해? 약속이야. 네. 잘못해도 사과하지 마. 바로 얘기해. 고3 때 너는 실수 안 했어? 아 어. 좋은 마인드신데요? 어 고3 때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 제가 고개 숙인 남자 될 순 없죠. 어 좋아. 팝콘 한번 들려드리고 가자. 하나 둘 셋. 야 이거는 100일까 있는데 팝콘이 잘 들린다. 네. 오 좋다 좋다. 오 여기까지 안녕.